가끔 기분 다운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재밌게 인생을 즐겨야 하지 않을까? 당연하지! 이 세상에 얼마나 즐길 게 많은데!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해야지!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하다는 말도 있잖아? 난 내가 행복한 만큼 내 주변 사람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어! 응? 예라고 하면 또 재수 없다고 뭐라 할 것 같은데. 그래도 예스. 글쎄, 그냥 내 위치에서 성실히 일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게 행복이지 뭐. 꼭 그렇다기보단 내가 계획한 목표를 성취했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할까. 난 작고 소소한 행복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. 거창하진 않지만 그런 행복들이 모여서 큰 행복이 되는 거 아닐까? 난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그런 것보단 내 가족, 친구들과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. 다른 사람들도 모두 행복할 수 있게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.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해서 여유도 있고 가정도 꾸리고 하면 행복할 듯. 한 100억 정도 있으면 행복할 듯. 크크. 애초에 행복이란 개념이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닌가. 그리고 사람은 행복하기만 해서는 성장할 수 없다고 니체. 나한테 참견하는 멍청하고 비정상인 사람들만 없어지면 그래도 살만할 텐데 말이야. 크크크. 솔직히 말해서 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쟁주의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사회에서는 행복하기 어려운 것 같아. 난 기준이 너무 높은 게 문제야. 나 자신에 대한 기준도 그렇고 타인이나 사회에 대한 것도 그렇고.